운동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열흘에 걸쳐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제대로 된 근로계약 조건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학과에서는 강압하지 않고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발식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승하고 변화시켜 나가는지 단과대의 다양한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재외국민 학생은 외국인 사표를 수강하지 못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이더라도 한국인 수준의 언어 구사 능력을 갖췄다는 게 학교 측의 입장입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둘째 주 KUTV 뉴스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 뉴스에서 다뤘던 사안들에 대한 추가 보도가 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새로 지어진 한화과학관으로 인해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량이 과하게 늘어났다는 뉴스를 기억하십니까? 이에 대해 학생들과 미화 노조가 연합하여 노동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금년엔 한화과학관 신축에 따른 강제 연장근무 문제가 겹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화노조와 학생대책위원회는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선전전을 진행하고 학교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선전전은 발언과 서명운동, 유인물 배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문서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동안 학교는 고용승계 보장을 하지 않고 시중 노임단가 7,030원 대신 6,400원을 지급해 2012년 정부가 제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을 어겨왔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두 가지, 임금이랑 고용 부분이에요. 그래서 임금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용역업체 측에서는 6,400원을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대학으로부터 약속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는 서명운동 결과를 참고하기는 하겠지만 입장상 협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쟁은 노동자들과 더불어 학생들 또한 당당한 학내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두 번의 선전전이 4월 1일과 2일에 학내 모든 건물 앞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서명운동은 온라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고 1,200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선전전과 투쟁 관련 내용은 플랜카드와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중입니다. 이번 선전전은 학생들과 노동자들 모두 당당한 학내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소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KUTV 뉴스 이정현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사발식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뉴스에서 변화해가는 사발식의 모습을 전해드렸는데요. 시대에 맞추어 변화하는 사발식의 모습은 학과별로 약간씩은 다른 모양입니다. 보도에 김예진 기자입니다. 옳지 못한 것을 비판할 수 있는 선배들의 정신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사발식이지만 방식과 절차에 있어서 개인의 자율성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각 단과대 및 학과들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신 막걸리를 토해내는 과정이 부담스럽거나 막걸리를 한 번에 마시기엔 개인별로 주어진 양이 다소 많은 것 같다는 학우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몇몇 학과들은 기존에 진행해오던 방법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교육과에서는 사발식의 의미는 존중하지만 막걸리와 아침 햇살 중 하나를 선택하고 대접이나 컵의 크기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교육학과에서는 올해부터 학우들이 막걸리를 마신 후 더 쉽게 토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주어진 막걸리 양을 한 병 반에서 한 잔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문과대학에서는 개인이 버리고 싶은 모습들을 종이에 적은 후 종이들을 모아 태우는 행사를 통해 막걸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사발식의 본연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존 사발식 문화를 함께 의논해 더욱더 인간적인 방향으로 사발식 문화를 개선해 나갈 줄 아는 학생 사회를 기대합니다. KUTV 뉴스 김예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본교 학생이라면 필수로 들어야 하는 사고와 표현 과목. 올해부터 재외국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외국인용 사고와 표현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에서 생활하던 학생들과 경쟁을 한다는 것에 불만을 표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보도에 임성은 기자입니다. 올해 재외국민 전형으로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에 입학한 정양. 멕시코에서 17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보다는 스페인어가 더 편합니다.
하지만 정량은 같은 과 동기들과 함께 사과 표현을 수강합니다. 올해부터 재외국민은 외국인 사표를 수강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한국인 사표와 외국인 사표에 중간쯤에 재외국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쯤의 위치에 따라고 그 연구자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과 다르게 재외국민은 외국에서 9년 이상 거주한 한국인입니다. 때문에 외국인들이 재외국민 학생들과 한국어 실력으로 경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 학교 입장입니다. 만약 사과 표현이 너무 어렵다면 재외국민 학생들은 재외국민만을 위한 사표 수업을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포기 상태예요, 사실. 10불 나오면은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정규 교과 과정을 이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재외국민 학생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UTV 뉴스 임성은입니다. 한 번의 보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 KUTV 뉴스는 추가 보도에 힘쓰며 학내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KUTV 뉴스에 대한 학우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